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술가 보은도사입니다. 오늘은 부자되는 손금 중에서 태양선 손금을 통해 금전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확천금을 얻는 부자 손금을 알아볼까요? 이러한 손금은 강인한 의지와 성실한 노력으로 횡재보다는 꾸준히 금전운이 상승하는 손금에 해당이 됩니다. 강인한 뚝심 하나로 지위와 재산을 한 손에 거머쥐며 시기를 놓치지 않고 기회를 잡으면 일확천금이 한 손에 들어오는 손금이지요. 이 시기를 맞게 되면 갑자기 횡재를 얻거나 숨어있는 금전운이 꿈틀거리면서 돈을 만들어주는 기회를 잡게 됩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나는 그런 손금을 가지고 있는데 일확천금커녕 밥 먹고 살기도 힘이 드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손금을 가지고 있어도 일확천금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이유는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라는 일이 성취되는 손금이 있는데요. 간절히 바라는 소망하는 일이 소원 성취되는 운으로 이 시기에는 사회적 명성을 얻게 되며 행복은 배가 되니 서서히 운빨이 발복이 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없었던 이러한 태양선이 형성이 되어서 굳고 강하게 나타나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며 적극적으로 밀고 나아가야 감추어진 금전운을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술 분야에서 성공하는 손금인데요. 전혀 생각지 못한 기인의 도움을 얻어서 성공할 수 있는 손금 중에 하나입니다. 광고나 디자인, 예술, 스포츠 분야 등에서 갑자기 두각을 나타내며 크게 발복하는 손금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에게 그런 재주가 있었어? 군뱅이도 둥그는 재주가 있다라고 하더니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기도 하죠. 네 번째로는 두 장소에서 수입을 얻게 되는 손금이에요. 한 곳도 아니고 두 곳. 앞으로 봐라. 이와 같은 손금이 존재하면 그 시기에 두 장소 이상의 사업장에서 큰 수입을 얻게 됩니다. 주 태양선과 보조 태양선이 함께 힘있게 있어야 더욱 길어하고 한쪽 기운은 약하면 한쪽 기운이 강해져야 수입이 많아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이제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다가 나이 60이 넘어서 정년 퇴임을 하거나 그 전에 명퇴를 하시는 분들 계시죠? 특별하게 내가 정년 퇴임을 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겠다라고 준비를 하지 않는 분들은 무조건 자영업에 뛰어들게 돼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길어야 3년. 그렇지 않으면 1년, 2년 이내에 결과가 나오지요. 대부분 10명 중에 과반수 이상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철저하게 준비를 안 하시고 또 자기 자신에게 맞지 않는 일을 궁여지책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러한 분이 두 장소 이상의 사업장에서 큰 수입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운을 맞이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발복이 잘 되어서 사업에 성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돈 한 푼 없이 성공하는 사람의 손금이에요. 한마디로 의지와 집념이 대단한 사람의 손금이죠. 이 제2의 화성구 쪽에서 이렇게 진입을 하여 시작하는 태양선으로 무일푼으로 시작하여서 사회적 지위와 큰 재산을 동시에 얻는 손금으로 자수성가하여 대성한 사람들의 손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여섯 번째로 명예와 재물이 함께 열리는 손금이 있는데요. 이 지와 금전운이 한꺼번에 열리게 되면 이런 시기에 기회를 잃지 않고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면 상상밖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는 사업수완이 탁월하여 크게 성공하는 손금인데요. 현실적이고 경제관념이 뛰어난 사람의 손금으로 사업수완이 탁월하고 추진하는 일마다 대부분 성공을 하며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사는 그러한 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요.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나요?
주로 장사꾼이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돈 되는 일이라고만 아주 머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로 인해서 성공을 하게 되죠. 여덟 번째로는 나도 모르게 성공하는 성금이 있어요. 글쎄요, 나도 모르게 성공한다? 사실 두 부류가 있죠. 아, 이 일은 내가 하면은 틀림없이 성공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진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시작할 때부터 아, 이거 잘못될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 심리 속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란 성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성공을 하게 돼요. 내게 큰 재주가 없어도 갑자기 이런 별 무늬가 생기면 빠르면 6개월, 그렇지 않으면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숨겨진 재능의 두각이 나타나며 인생의 꽃을 피우게 해주는 성금입니다. 아홉 번째로는 주변인들에게 호평을 얻는 성공하는 성금입니다.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 혹은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 직업인들에게서 많이 보이는 손금으로 어느 날부터 좋은 평판을 얻고 인기가 크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추앙하게 되니 존경을 받고 발복이 되어서 크게 성공하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이런 성금을 가진 사람은 선출직 선거에 나아가면은 쉽게 당선이 되고 부귀와 명예를 한꺼번에 얻기 쉬운 상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는 기인이 나를 돕는 그러한 성금인데요. 여러분들 기인이란 어떤 사람을 기인이라고 말하나요? 기할 기자에 사람 인자를 써서 기인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기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모든 사람들을 기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요. 당연히 누구나가 기인은 아닙니다. 진행하는 사업 등에 크게 협력하는 사람이나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시기에 큰 도움을 주어서 그 시기에 내가 크게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을 기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이러한 손금에다가 운명성까지 발달이 된 그러한 분이라면 그 의미가 더욱 강화가 되어서 기인에 의해서 더욱더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손금에 해당이 됩니다. 한마디 더 붙여서 이야기를 드린다라면요. 손금 볼 때에 주의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남자는 왼손, 여자는 오른손 이게 아니라 요즘은 남녀공이 후천운인 이 우축손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에는 여성들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좌측선도 살펴보고 우측선도 살펴보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참고를 해서 함께 살펴보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들으시면서 나는 그런 손금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살펴볼 때는 우측선이다 이 말입니다. 관상이나 손금을 볼 때는 특정 부위의 한 곳만 살펴봐서는 안 되고요. 여타의 다른 것도 어떠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또 손금에는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는 손금이 있는가 하면 갑자기 없었던 손금이 생겨나는 손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금의 변화를 잘 살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또 방해선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손금이라고 할지라도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M자형 손금이 있다 할지라도 큰 불을 누르기가 힘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 M자는 분명하고 뚜렷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에 이와 같이 방해선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방해선이 이 M자의 기운을 방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M자가 불안정해져 버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큰 불을 누리기가 힘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큰 부자가 된다는 M자형 부자 손금처럼 보이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아랫부분에 방해선들이 완벽한 M자 부자 손금을 만들어주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짝퉁 M자 손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지난 쇼츠 영상에서 M자형 부자 손금인지 알아보자고 제 손금을 좀 영상에 1분 영상으로 올려놨더니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 방해선 때문에 M자가 아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X를 쳐서 영상에 올려놨는데 끝까지 보지도 않고 나는 양쪽에 M자가 있는데 밥 먹고 살기도 어렵다라는 댓글도 다신 분이 있고요. 칼로 새긴 손금이지 그냥 그렇게 깊게 형성이 되지는 않았다. 뭐 이렇게 이 얘기를 하신 분도 계세요. 무슨 역술이니 여기에다가 M자로 칼로 새기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도 없고요. 그분은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고 그냥 댓글을 다신 분이세요. 어떻든 간에 이처럼 방해 손금이 함께 있으면 M자 손금이든 삼지창 손금이든 그 영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